조국, 추미애, 박범계로 이어지는 문재인 정권 법무부 장관들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검찰을 완전히 황폐화시켰습니다. 최근 드러나고 있습니다만은 민주당 정권의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파괴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국, 추미애, 박범계로 이어지는 문재인 정권 법무부 장관들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검찰을 완전히 황폐화시켰습니다.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을 앞세워 검수완박마저 강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법파괴의 진짜 목적이 사법개혁이 아니라 문재인 민주당 정권을 둘러싼 검찰 수사 무력화에 있었음이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의 증언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지난해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만배 등 4명만 구속시키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대장동의 주범, 대장동의 거분에 대한 수사 의지는 없었고 꼬리 자르기 수사로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수사 왜곡, 축소, 은폐, 검찰권 남용은 반드시 이번 수사 기회에 함께 수사되어서 검찰의 시스템 파괴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